김동진의 신하리랑 그리고 김성태 선생의 동신초 그리고 외국곡이 두 곡 있습니다. 날 울게 하소서 그리고 친애하는 나의 부장님 이렇게 네 곡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오늘 반주를 맡으신 분은 박선미 씨입니다. 이분은 한국대학교 피아노과를 졸업하고 대학원에서 반주학 석사를 취득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동원 교수님의 따님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동원 교수가 자꾸 자기 딸이라고 얘기해 달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전동원 교수의 따님 전유진 교수의 연주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치듯이 감사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수 소리가 적은 곳은 양로원입니다. 이런 박수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 가요 무대 한번 와서 보십시오. 방방뜹니다. 요즘 저 70, 80, 90 된 분들이요. 젊은애도 문제 아닙니다. 그냥 소리 내고 난리 나는 이런 데서 지금 우리가 무슨 전동원이 딸한테 도움을 주냐고. 그 내일 공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죠. 연습하고. 근데 박수 이렇게 치면은 그래서 하겠습니다.
지가 아니고 브라바라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예, 남자 한 명이 하면 브라보라고 하셔야 되고요. 여자 한 명이 하면 브라바. 그다음 남자가 한 명이라도 끼어 있는 다수가 하면 브라비. 그리고 여자끼리만 하면 브라베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자가 하고 잘했다 그러면 브라바라고 해주십시오. 자, 한번 해볼까요? 브라바. 브라바. 예, 잘하셨습니다. 뭐 평생 배우는 거죠. 저도 학생들한테 많이 배웁니다. 사실 저희 행사를 참 많이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많이 써먹으셨어요. 그래서 강북구 의사회, 삼목회, 서울의대 동창회 50주년 뭐 돌아다니면서 다 했는데 결국 경기고등학교까지 오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다 부부동반이었지 이렇게 남자만 가득한 데서 노래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모임에 오면 쉬운 노래 좀 해달라고 늘 항상 부탁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잘 안 부르는데 한국 가곡을 처음에 이렇게 포진을 해놓고 뒤로 갈수록 조금 어려움을 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잘 아시는 동심초 들려드립니다.
대학교 동문회 임원도 굉장히 오래 있고 지금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원 성악과 동문회 이사로 있는데 그러니까 동문회를 가보면 아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부회장님들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조리 있고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 동문회는 처음 본 것 같아요. 굉장히 감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0년이 훨씬 넘은 학교더라고요. 경기고등학교 오래된 줄 알았는데 100년이 훨씬 훌쩍 넘은 건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아버지의 딸이라는 게 자랑스럽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 한 분 한 분이 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만들어간 산 증인이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부를 너무 잘하죠. 그리고 저도 사실 서울예고를 나왔거든요. 네, 저희 친구들 아버님들도 많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계신가 가셨다. 우영 전 장관님도 제 친구 아버님이시고 또 배병로 예, 동무님도, 예, 아버님도 또 제 친구 아버님이시고, 또 김창회의 예, 아버님도 또 제 친구 아버님이시고, 저희 동기들도 되게 많고, 보면 경기고등학교 그러면 사실 서울대보다도 어디 가도 다 먹어주는 데가 경기고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우정, 여러분 응원하시기 바라고요. 또 선생님들도 너무 정정하시고 꿋꿋하셔서 너무 놀랐습니다. 저희 예고도 이런 자리가 곧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 다음 곡은요. 나샤 기오비앙가라고 날 울게 하소서라는 뜻인데 TV에서 CF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온 곡이에요. 헨리 지은 리날도라는 오페라에 나오는 곡인데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남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자가 장군인데 태풍에 의해서 이제 신화예요. 태풍에 의해서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근데 그 태풍에서 날아가 버린 이유가 어떤 마녀가 마법을 걸어서 그렇게 된 거고 저는 이제 그 장군의 약혼녀인데 그 마녀가 잡아다가 감옥에 갇은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울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저게 뭐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노래를 들으시면 아 저 노래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요게 조금 어두운 노래인데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Oh,
마지막 곡은 꽃그룹 소개 드리겠습니다. 전동원 동문의 따님이 오시다가 전유진 교수의 연주를 들었습니다.